정말 머리가 복잡해지죠. 높게 속구 쳐오른 타구. 우익수, 일루수, 라모스 따라가서 벽 바로 앞에서 잡아냈습니다. 투아웃입니다. 선수가 지금은 체력 안배보다는 힘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고요. 예. 저 부분이 지금 나머 선수가 잡은 부분이 사실은 그 경기 초 타석에 들어왔습니다. 1루에 김현수가 나와 있고요. 라모스 선수의 KBO 리그에서 아마도 가장 짜릿한 기억일 텐데 깊숙한 곳으로 보냈습니다. 김현수의 위치 3루, 3루에서 멈췄습니다. 라모스의 장타가 터져나옵니다. 부상 이후에 좀 장타가 좀 주춤했죠. 예. 다시 봅니다. 체인지업인데 높았어요. 네, 빠른 공은 좀 높더라도 파울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체인지업은 높으면은 정말 느린 포심이거든요. 예. 타자들 참 많이 맞죠. 김현수 3루, 라모스 2루. 라모스 선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반대로 불고 있습니다. 네. 라모스 2구째 걷어올린 타구인데 오른쪽. 그러나 담장이 너무 멉니다. 워닝 트랙에서 잡혔습니다. 투아웃인데요. 올 시즌에 무관중 경기도 불구하고 워닝 트랙에서 잡았어요. 예. 많이 막혔네요. 좀 먹힌 타구인데 워낙 이제 파워가 있다 보니까 그 공을 또 펜스 앞에까지 보냈어요. 라모스 선수가 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오지환 선수 본인은 이런 타구 처리하는 게 나 말고도 또 있네 이런 생각도 했을 그렇죠, 것 같아요. 맞아요. 심판 맞았습니다. 파울 타구에 맞은 것 같은데요. 예. 발가락 쪽에. 다른 심판들의 그 신발과 다르게 사실은 저 부분에 보호 장치가 있거든요. 예. 신발 안에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파울 타구는 상당히 그 위력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하긴 하죠. 근데 네. 너무나 또 타구들이 강하니까. 그렇죠. 훨씬 더 짧아요. 예. 땅볼. 1루수 잡아내서 투스페이스 커버. 투아웃. 7회 말이죠. 이런 거 옆에서 말입니다. 정정을 해주셔야죠. 바로 또 점수로 갚을 수 있는 그런 팀이 강한 팀이거든요. 라모스의 타구 높게 떠올랐고 황재균이 파울즈 타구 가면서 정우영 선수 공 참 어려워요. 배 끝에 맞았고 이 타구 내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라모스가 잡아내면서 위기를 4구 스윙 삼진! 투아웃. 중얼거리면서 더그아웃으로 돌아가고 있는 로베르토 라모스 선수입니다. 생각보다는 좀 스피드가 좋았죠? 예. 참 라모스 선수가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